아, 네. 아, 저기인가? 아카라, 저기는. 이름 뭐였지? 아카라. 여기 앞에. 여기네. 어. 아, 여기네. 유사민하고 추가를 할까? 4인 때 팀 없어? 그러니까 4인까지는 없네. 그럼 이거 하나 이거 하나? 하이볼 먹을까요? 사케 먹을까요? 사케가 얼마인데? 사케는 종류가 여러 개 있어. 싼 거 얘기해 봐. 싼 거는 준마이가 준마이 다 준마이 그 다 똑같아. 제일 싼 거 먹는 게 제일 좋아. 그 양수 들어가면 다 똑같아 그냥. 그리고 그게 이게 사케는 어느 정도 가격 아니면은 거의 다 아~ 등급이 비슷하다더라고. 왜? 사이즈 이렇게 소개돼 진짜. 네, 고개 살짝 보고 특가 세트. 특가 세트 하나랑요. 간단 세트. 네. 간단 세트 하나. 간단하고 베스트. 주말 레드라벨. 레드라벨. 네, 준비해 드릴게요. 또 이제 또 한 거는 이제 단품으로 시키면 돼. 18년 성년에 연어님 먹어볼까? 난 연어도 원래 안 먹는데 이거는 한번 먹어봐야겠다. 이거는 겉회를 익힌 거래. 겉회 껍데기만 살짝 익힌 거라서 맛이 좀 꾸덕꾸덕하다. 겉회가? 다 배우는 건데 뭘 이렇게 섞으면 투명감이 올라와서 색깔은 좋아질 수밖에 없지만 강도가 현저했더라고. 그리고 이제 우리 사수주 언니 하나가 이번에 섞은다면서 실험을 했거든? 실험을 했는데 그 컬러링을 한 번 할 때마다 강도가 반씩 떨어지는 거야. 그래서 언니가 지코니아는 정말 완벽한 재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언제 어느 때 왜 크랙을 하는지 절대 알 수 없어. 크랙이 아니지. 단으로 그냥 빡 쪼개져. 약간 한 게 뭐랄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지. 그래서 PFM이 난 없어질 줄 알았거든. 아 절대 없어질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야. 그리고 특히나 롱브리지는 PFM을 솔직히 몇십 년을 해왔냐. 그렇잖아. 몇십 년을 해온 게 이게 나는 그게 이제 경험에 그런 걸 믿어. 그래서 PFM을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많이 없거든. 나는 그래서 그런 희소성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나도 이걸로만 그냥 싼 거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거를 더 발전시켜가지고 유니크하게 남는 게 훨씬 그리고 이거 경제성이 있겠다라는 이거 좀 잘 알아둘게 좋은 게 뭐냐면 탭을 할 수 있으면 디자인이 빨라.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아. 지르코니아가 PFM 가격보다 떨어진 날이 얼마 안 돼. 네가 하고자 맘만 먹잖아.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금방 따라가. 왜냐면 누나 캡캠 해봤잖아. 손으로 조작하면 한 달 걸려. 근데 그 디자인을 보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래서 나는 네가 지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. 나중에 네가 맛만 먹으면 바꿀 수 있어. 언제든지.